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2월 달부터 가장 꾸준히 많은 요청이 들어온 팬데믹의 역사 컨텐츠를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제라드 다이아몬드 박사의 책 중에 이제 총균세라는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총으로 대표되는 전쟁, 균으로 대표되는 질병, 그리고 쇠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이 인류 역사의 서사의 주인공이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20세기는 아마 그 중에서 총이 가장 센터에 있었던 것 같아요. 20세기 역사 그러면 역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냉전으로 이어지는 전쟁사가 역사 서사의 가장 중요한 줄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몇 번 그랬듯이 이제 균이 역사 무대의 중심에 서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럼에도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인간은 질병을 무서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대부분 기록을 남기지 않은 부족들도 많은 이제 종교의식 같은 것을 후대에 남겨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행해져 오는 경우가 많아요. 르네 쥐라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례들이 인간이 병을 신의 체벌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비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종교로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에피데믹이나 팬데믹이라고 부를 정도의 큰 전염병은 우리가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잦아졌다라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질병이 많아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봐야겠죠. 이 수렵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떠돌면서 생활을 하고 10명에서 50명 사이 정도가 무리를 지어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리게 됐다라고 하면은 10명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도 그 부족과 함께 같이 소멸돼 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노동력을 합쳐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마을이나 도시를 이루고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한 명을 죽인 다음에 다음 숙주로 계속 이동하면서 연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팬데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인구 밀도도 인구 밀도지만 농경사회가 되면 팬데믹이 늘어나는 이유가 인간이 동물과 훨씬 더 가까이 협소한 공간에서 살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은 밀 또는 쌀이라는 고농축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많은 동물과 같이 나눠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말 같은 친구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딱히 초청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지은 걸 훔쳐먹기 위해서 농가에 들어온 쥐 같은 아이들이죠. 그리고 쥐나 말 또는 소의 피를 빨아먹는 벼룩이나 빈대나 이, 모기, 쇠파리 같은 것도 농장에서 인간과 같이 생활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인간과 동물이 가까이 생활하면서 인수 공통 감염병, 즉 사람과 동물을 오가면서 살아남는 그런 미생물들이 창궐하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개간을 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이 이미 살고 있는 서식지를 파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대체로 숲에 뭐 이렇게 나무 둥지 같은 걸 뽑아내거나 화전농법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농장을 개척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접촉하지 않았던 동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동물에서 살고 있던 전염병이 인간으로 옮겨오게 되고 그래서 농경사회는 수렵사회보다 훨씬 더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농경사회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갖다 골고루 찾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한 가지 자기 동네의 기후에 맞는 작물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교역을 통해서 물건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 같은 마을을 초월한 큰 정치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군대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접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동네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다른 동네로 퍼져가지고 에피데믹이나 팬데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사람이 동물과 접촉을 갖다가 더 많이 하고 동물을 끼게 살게 된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국제 교역이 더 많아진다. 요 세 가지가 어떤 인계점을 초월할 때마다 역사 속에서는 정말 끔찍한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고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새로운 위생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극복해 나갔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의 한 줄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서구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팬데믹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안토나인 플래그라고 부르는 약 기원후 160년경에 로마에서 창궐한 전염병입니다. 로마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심지어 한 기록에 따르면 로마 시 하나에서 2,000명이 하루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은 로마에서만 돈 것이 아닐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얘기를 해요. 한 나라, 중국의 한 나라에서 이 로마의 팬데믹과 비슷한 시기에 역병이 돌았다는 기록이 있고 그 역병의 징후가 로마에서 돈 병과 상당히 유사했다는 겁니다. 자, 이 로마와 한 나라의 시대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도 수많은 도시들이 발전을 하면서 산림을 파괴하고 농경이 고도화되고 있었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거대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마을 간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실크로드나 인도양 무역을 통해 가지고 각 대륙도 연결이 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던 시대이기도 하죠. 이 세 개가 당시 로마와 한 나라가 가지고 있던 위생기술의 임계점을 초월하게 되면서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질병이 동시에 발병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대 국가와 글로벌 교역이 이루어지던 고대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중세기를 생각을 하면은 조그마한 영주국들이 자급자족을 하는 그런 시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안토나인 플래그 같은 거대한 팬데믹의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안토나인 플래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팬데믹은 바로 흑사병일 겁니다. 중국부터 유럽까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아마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서 반 정도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죠. 이 전염병은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이제 카파라는 동네에서 흑해에 있는 동네에서 몽골 군대가 생물학전을 하면서 유럽 쪽으로 전해졌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카파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몽골군이 그걸 포위하고 있는데 이 카파가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갖다가 투석기로 던져서 그 마을 안에서 또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흑사병의 균이 당시 흑해와 유럽 사이에 교역을 담당하던 제노아 사람들의 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와서 유럽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또 역사적 상황을 보면은 안토나인 플래그가 돌았을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시대를 갖다 이제 유럽 역사가들은 그랑 데프리시몽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개간 작업이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아마 프랑스나 독일의 원시림들이 이 시대에 거의 대부분 없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하던 시기이고 농경이 고도화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 당시 유럽이 따뜻한 날씨를 계속 맞으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몽골이 개척한 초원길이라는 새로운 무역로가 열리면서 동서양 사이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 산림 파괴와 농경의 고도와 국제교류라는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중세 시대의 임계점이 초월되면서 흑사병이라는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콜레라 팬데믹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 처음으로 의학을 통해 가지고 팬데믹을 이긴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죠. 이 팬데믹이 이제 아마 영국의 식민지 중에 하나에서 배를 타고 넘어와 가지고 런던에서 돌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이 세계 최고의 해상 강국이어서 런던이 전 세계 무역선들의 허브였기 때문에 그 무역선을 타고 다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번졌고 아메리카에서 교역망을 타고 필리핀으로 와서 필리핀에서 일본과 한국, 중국으로 다시 번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제 과학의 시대여가지고 존 스노우라고 하는 영국 의사가 연구를 하다가 당시 영국의 이제 상하수도보다는 물펌프가 많았대요. 그 물펌프 근처에 콜레라 환자가 집중돼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으로 그 물펌프의 손잡이를 갖다가 뜯어놨대요. 거기서 물을 못 마시게. 그랬더니 그 물펌프의 손잡이를 뜯은 곳에서는 추가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아 콜레라는 수인성이구나. 물을 통해서 전파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서 그 이후로 상하수도를 갖다가 정화해가지고 각 집으로 보내주는 오늘과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상하수도 덕분에 우리가 인구 100만 200만 도시를 지으면서도 전염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백신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지금은 인구 1,000만 도시를 만들면서도 우리가 몇 명 이상으로 인구가 늘면 전염병이 창궐할까라는 걱정을 안 하고 도시를 팽창시켜 왔던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예가 보여주듯이 새로운 위생기술이 나오면
그 위생기술이 어느 정도의 인구와 농경 고도화와 글로벌리제이션은 지탱을 할 수 있지만 그 임계점이 넘어가면 새로운 팬데믹이 나타나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아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생기술의 한계가 여기까지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21세기는 전에 없던 굉장히 특이한 변수가 작용을 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대처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21세기의 중요한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기후위기죠. 바로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지구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전염병의 양상도 어떻게 갈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전에 접촉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를 접촉하게 될 확률을 굉장히 높여놓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것 중에 하나가 펄마프로스트 문제라는 건데요. 펄마프로스트는 이제 시베리아나 북극에 근접한 지역에 있는 퍼마넌트, 영구적으로 동결되어 있는 땅을 말해요. 얼어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이 어쩔 때는 대한민국의 크기보다도 훨씬 큰 엄청난 그 크기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뭐가 묻혀있는지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시베리아의 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요즘 올라가면서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접하지 못해서 더 이상 면역력을 가지지 않고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네네트라고 하는 부족이 사는데 이 부족이 순록을 키워서 먹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순록이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퍼마프로스트 안에 얼어붙어 있는 수만 년 전의 탄저균이 순록으로 옮겨가서 이 순록 떼를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이 유전 배열을 가지고 있는 병균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지구온난화와 팬데믹의 연관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팬데믹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벡터, 모기나 이, 빈대, 벼룩, 쇠파리 근데 이 벡터들이 거의 대부분 더운 나라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평균 온도가 모기의 활동량이 2.2% 정도 뭐 증가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미국의 평균 기온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모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늘어났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열대 지방에 국한되어 있는 모기가 많아야 사람들이 많이 옮는 병들이 미국의 남부 지역까지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댕기열이라든지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열대 지방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온대 지방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대표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또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강우 사이클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비가 안 올 때는 아예 비가 안 오고 비가 엄청나게 내릴 때는 내리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땅에 고여있는 물이 늘어나게 되고 땅에 고여있는 물은 마치 병균을 배양하는 샬레나 패트리디시처럼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 속의 팬데믹은 대체로 이제 세 가지 이유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인구가 많아지고 농경이 고도화돼가지고 환경 파괴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국제화가 늘어나면은 어느 임계점을 초월하게 되면은 팬데믹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와 공장형 농장을 만들고 숲을 여기저기서 파괴하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도 팬데믹에 대한 걱정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보건소, 예방접종, 뭐 항생제 이런 기술로 우리가 그 임계점을 엄청나게 올려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임계점이 영원하지 않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인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은 위생기술의 임계점이 아니라 지구 자체의 임계점일 수도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더 큰 도시, 끊임없이 더 많은 고기, 끊임없이 더 많은 국제화를 갖다가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생각을 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Don't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는 위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거기서 뭔가 후대에 더 좋은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레슨을 갖다 얻어낸다면 그것이 헛된 고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이 헛된 고생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 레슨을 갖다가 배운다면 이걸 것 같아요. 건강한 지구 안에서만 건강한 인간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